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우리는 7474IC에 내장되어 있는 D 플립플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얼렛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이번 강좌에서는 D 플립플롭을 활용한 T 플립플롭으로 동작하는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 플립플롭의 T는 토글이라고 했지요. 즉 반전이 되는 플립플롭입니다. T 플립플롭의 심볼을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T 플립플롭 역시 클럭 입력이 있지요. 이와 같이 클럭 입력이 있습니다. 버블을 제가 그리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은 클럭 입력은 라이징 엣지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출력은 Q 와 반전 출력인 Q바가 있는데요. 제가 Q만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T 입력이 되겠죠? T 입력이 되겠고요. 즉 이것은 이제 클럭 펄스 CP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력 Q가 이와 같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T 플립플롭인데 T 입력에 클럭 펄스가 입력이 됨에 따라서 라이징 엣지에서 Q, 출력 Q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출력값은 하이, 로우를 반복하겠지요. 펄스를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클럭 펄스 T 입력이, 자, 이것이 T 입력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T 입력 클럭 펄스이면 출력 Q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바로 라이징 엣지 트리거 모드이지요. 즉, 상승 모서리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그러면 라이징 엣지를 표시를 해 보도록 할까요? 라이징 엣지를 화살표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이제 초기값이 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초기값이 0에서 라이징 엣지에서 이제 출력 Q는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로우에서 하이 신호로 이와 같이 반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엣지 트리거 모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모서리는 떨어지는 모서리입니다. 네거티브 엣지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이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징 엣지, 파지티브 엣지를 또 만났죠. 여기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하이어 이전 값이 하이였으면 이제 다음 값은 로 값으로 이와 같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T 플립플롭의 출력 파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T 플립플롭은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동작하는 T 플립플롭을 우리가 D 플립플롭이나 JK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JK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 T 플립플롭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J와 K와 같이 입력이 JK 플립플롭의 입력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은 Q와 Q바 보수 관계에 있는 출력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Q와 Q바 정상 출력과 반전 출력이 있지요. 이와 같은 JK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 토글이 되는 T 플립플롭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J와 K를 하이를 걸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VCC에 연결을 해줌으로써 T 플립플롭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D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 T 플립플롭을 또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D 플립플롭이고요. 입력은 이제 D 입력과 클럭 펄스 CP 단자가 있지요. 그렇죠? 클럭 펄스 CP 혹은 CK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이 반전 출력과 정상 출력이 이와 같이 있는데요. 자, 회로를 용이하게 그리기 위해서 반전 출력을 제가 위에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을 그렸는데요. D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T 플립플롭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D 입력과 출력의
반전 출력 단자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D 플립플롭의 반전 출력을 이와 같이 입력단에 연결해 줌에 따라서 항상 반대 상태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지요. 따라서 이때 클럭 펄스에 의해서 활성화될 때마다 반대 상태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T 플립플롭의 동작을 위해서 JK 플립플롭과 D 플립플롭을 활용을 하면 출력이 토글되는 회로를 또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TL IC를 보면 JK 플립플롭이 내장되어 있는 TTL IC는 7476 IC가 되고요. 그리고 D 플립플롭이 들어있는 TTL IC는 7474 IC가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지요. 우리가 카운터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바로 토글 기능이 있는 이와 같은 T 플립플롭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476 IC와 7474 IC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카운터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회로를 보시면 이제 비연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3번 출력에서는 클럭이 만들어지고요. 타이머 IC에서 만들어진 클럭 펄스가 첫 번째 D 플립플롭 회로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로 동작하는 플립플롭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버블이 없죠, 여기? 클럭 입력 단자를 보시면 버블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 플립플롭 회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D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인 반전 출력 단자 Q바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 플립플롭은 이제 D 플립플롭으로 동작을 하지요. 그리고 클럭이 입력이 될 때마다 이제 T 플립플롭의 출력 Q는 반전이 될 것이고요. 자, 반전된 출력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 번째 단에 클럭으로 입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주된 클럭이 나오겠죠? 타이머 IC에서 만들어진 클럭을 받아서 첫 번째 단 T 플립플롭의 출력은 2분주된, 즉 주파수가 2분의 1로 줄어든 클럭 펄스가 출력이 될 것이고 이 2분주된 클럭 펄스는 다시 두 번째 단에 클럭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클럭을 받아서 또한 이제 출력 Q는 2분주된, 자, NEO 타이머 IC 기준으로 하면 4분주된 클럭 펄스가 이제 두 번째 단의 출력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단의 클럭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Q에서는 이제 8분주된 클럭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 또한 D 입력과 반전된 출력인 Q 바를 이와 같이 서로 연결을 해 줌에 따라서 T 플립플롭의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LED 출력 회로를 연결을 했습니다. 플립플롭의 출력 Q 바에서 낫 게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LED 회로를 구성하고 있지요. 따라서 LED2가 최하위 비트가 될 것이고 LED4가 최상위 비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요구사항에 보시면 LED 배치는 반드시 LED1, LED4, LED3, LED2의 순서로 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비트부터 최하위 비트 순으로 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죠. 회로도에서는 LED2, LED3, LED4로 되어 있지만 LED4, 그리고 LED3, LED2의 순서로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ED2가 2의 0승자리고요. LED3가 2의 1승자리, LED4가 2의 2승자리가 됩니다. 이 회로의 동작은 바로 이제 0, 0, 0부터 1, 1, 1까지 카운팅하는 회로로 동작을 할 것입니다.